자, 여러분 현재 시간은 1시 2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혹시 점심 식사 하신 분들 계신가요? 오, 좀 드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드신 분 계신가요? 오, 아직 못 드셨네요. 우리 생물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이를 먹습니다. 1시 30분인데요. 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물들은 1시 30분이 가까우면 이렇게 벽을 타기 시작해요. 먹이가 내려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일찍 시작해볼 건데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식사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물고기 친구들이 무언가에 몰려들고 있는데요. 자, 왼쪽에는 오징어가 내려오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조그마한 새우, 큰 새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떼를 지어다니는 물고기는 종류가 여러 종인데 먼저 은색 빛깔의 떼 지어다니는 친구들은 전갱이고요. 노란 테두리에 검은색 줄무늬 있는 친구들은 골든 트래벌리에요. 자, 이제 검정색의 기다란 막대가 바다 왕국에 내려올 예정인데요. 자, 피닝 스틱을 이용해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다 정확하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자, 사람이 물속에서 먹이를 주게 되면 힘이 세거나 덩치가 큰 상어가 먹이를 독점하기 때문에 위쪽에서 피닝 스틱을 이용해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쪽에는 스틱이 내려왔는데요. 앞쪽에도 피닝 스틱이 내려올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주목해주세요. 자, 왼쪽입니다. 오, 고등어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상어가 한 입을 먹었습니다. 자, 이 먹이를 먹은 상어는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메인 상어고요. 이름은 샌드 타이거 샤크예요. 자, 이 샌드 타이거가 우와, 지금 먹이를 베어물고 여러분을 향해 다가왔어요. 이야, 엄청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어들 자세히 보시면 먹이를 먹을 때 입가에 뭔가가 묻어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빠진 이빨입니다. 아니, 이빨이 굉장히 뾰족한데 그거에 비해 뿌리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먹이를 먹을 때마다 이빨이 빠지는데요. 자, 상어의 이빨은 무려 300개에서 500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빨이 한두 개쯤 빠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빠지고 자라나고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상어는 평생 동안 3만 개의 이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 깊숙이 내려온 막대 과연? 자, 여러분 이럴 때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이 생물의 이름은 목탁수구리예요. 자, 그런데 목탁수구리의 생김새가 상어 같기도 하고 가오리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목탁수구리는 상어일까요? 가오리일까요? 자, 문자 한번 맞춰볼게요. 자, 좀 자그마한 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꽃길을 향해 다가오는 목탁수구리 과연? 우와, 박수! 자, 이 친구가 상어인지 가오리인지 서로서로 맞춰볼 건데요. 정답을 맞히신 분은 틀린 분에게 밥을 드시거나 커피를 얻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기할게요. 자, 목탁수구리는 상어다! 손 들어주세요! 오, 맞습니다. 자, 목탁수구리는 가오리다! 손 들어주세요. 자, 이분들 맛있는 커피와 밥을 얻어 드세요. 정답은 가오리입니다. 자, 여러분 상어와 가오리의 구별점을 알려드릴게요. 아가미의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상어들은 눈 옆에, 지느러미 앞에 아가미가 위치되어 있고 가오리들은 입 밑에 보시면 귀엽게 배면 쪽에 아가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목탁수구리도 벽면을 탈 때 보시면 배면 쪽에 아가미가 위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어들의 식사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어들마다 먹이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요. 어떤 상어는 먹이를 향해 돌격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어는 자기가 지나가는 길 앞에 먹이가 없으면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자, 지금 보시면 펄럭이는 먹이를 향해 쫓아오는 상어 보세요. 이야, 추격을 합니다. 우와, 박수! 자, 이 상어는 무려 길이가 3m에 다다르는 토니너스 샤크인데요. 아까 먹었던 샌드타이거 샤크는 먹이를 먹을 때 굉장히 얌전하고 좀 근엄해요.
그런데 이 토니너스 친구들은 멀리서부터 먹이를 향해 따라옵니다. 자, 계속 따라다녀요. 오징어가 펄럭이는데 따라다닙니다. 자, 그런데 시력이 그닥 좋진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위쪽에 있던 친구가 우와 오징어를 맛있게 먹었는데요. 자, 이곳에 살고 있는 세 마리의 토니너스 샤크 친구들은 유영할 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방향 전환도 빠르고 높이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서 먹이를 먹을 때 가장 유리한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오징어가 펄럭이는데 이번엔 누가 먹게 될까요? 자, 상어들의 주변을 둘러싼 오징어, 저거요, 또다시 토니너스. 이야, 여러분, 이 상어는 먹이를 거의 흡입하면서 먹어요. 그래서 별명이 호로록 상어인데요. 마치 라면을 먹듯이 먹이를 흡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제가 생물들의 암수 구별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모두들 머리 위로 V 한번 해볼까요? V! 자, 이 손가락 두 개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저처럼 눕혀주세요. 자, 지나가는 상어 배 아래쪽에 손가락 두 개가 있으면 수컷이고 없으면 암컷이에요. 헉, 여러분, 이 상어 보이세요? 자, 손가락 두 개 있나요? 있어요. 이 상어는 수컷입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상어 지나갈 때 한번 봐주세요. 자, 배 아래쪽에 손가락 두 개 모양의 생식기가 있으면 수컷이고요, 없으면 암컷이에요. 자, 상어들의 유형 속도가 좀 빠른 친구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느리게 다니는 우리 샌드 타이거들을 잘 봐주세요. 자, 배 아래쪽에 손가락 두 개가 있으면 수컷이고 없으면 암컷입니다. 자, 이 방법은 가오리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가오리도 암수 구별하실 때 배 아래쪽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이 수조에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제브라 샤크가 나타났어요. 자, 이 점박이 상어가 태어났을 때는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제브라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자, 성체가 되면서